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지금 긴급 이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자,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일단 사태 파악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11시부로 계엄사 포고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비상계엄에서 가장 강도 높은 포고령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모든 정치 활동 금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해가지고 이제 사후적으로 그 대통령 선포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바뀐 건데, 저기 정군 지휘관의하고 이런 게 대통령 담화 다음에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저기 군에서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선포되는 게 그 저기 계엄인데, 네. 이번에는 순서가 거꾸로 됐으니 이것도 위법이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 그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국무회의가 이 순간까지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기 위법이고 불법으로 한 걸로 보여지고. 네. 자. 완전히 그 대통령실 내에서도 극히 일부 극소수에 의한 어떤 법적 검토도 생략하고 거꾸로, 네. 이제 그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듣도 보도 못한 계엄인데, 과거에 전두환이 이제 12.6, 12.12 때 우리가 경험을, 네. 했을 때도 그 최규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그래가지고 그 계엄을 선포했던 전례에 비춰봐도 이런 계엄 선포는 존재하지도 않는 계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거 위법,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국민과 함께 맞겠다 이런 입장을 바로 내놨어요. 아이고, 먼 머리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에 찬성할 국회의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도, 예, 관심들 빼놓고는 없고. 네. 그리고 지금 상황 관리가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수방사 방첩사는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 명 통화해봐도 몰랐던 것 같은데. 아, 몰랐다. 근데 특전사가 좀 수상합니다. 특전사가 수상하다. 예, 거기는 이미 밤 10시 넘어서 벌써 차량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네. 출동 차량 준비를 해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뭐, 그, 옛날 비상계엄 때 같이, 네. 뭐 모든 뭐, 한강다리, 관공서, 방송국, 이게 전체가 저기 깔리는 게 아니고, 일단 국회를 그 표적으로 해서, 예. 일단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특전사 소수 병력이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군 병력이 지금 들어와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특전사가 왔나요? 들어왔죠. 군 병력이 지금 군 헬기가 군 국회 앞마당에 들어와서. 네. 자, 우원식 의장이 지금 긴급 또 기자회견을 하는데 라이브로 이제 진행하는데요.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림이? 자, 그럼 우원식 의장 얘기 듣고. 네. 자, 지금 의원님, 지금 군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국회에. 국회 본청 앞에. 됐습니다. 특전사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총을 들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군 내에서조차도, 예. 이 계엄 유관 부대들이 모르고 제가 보기엔 그 특전사를 일단은 신부대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수작전 하듯이 들어온 것이죠. 네, 공수작전 하듯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지금 완전히 통제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참. 특전사가 들어왔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일단은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원이 있는 곳은 어디든 회의장이라 그랬으니까, 네. 지금부터는 재적 의원을 바로 체크해가지고, 네. 오늘 밤에도 회의를 열 수 있는지부터 일단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원식 의장이 기자회견 한다고 예고를 해놨고요. 그리고, 네. 민주당 의원들 또 조혁신당 의원들, 아까 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모습도 보이던데 의원들은, 네. 국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결단을 내려야겠군요. 예, 일단은 150명만 넘으면은, 네. 무슨 일이 있어도 회의 개최를 시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 빨리 저 개헌하자 의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글쎄, 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예, 일단은 이거는 상식적인
머리라면은 21세기 문명 사회. 네. 그것도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네. 당장 내일부터 뭐 국가의 뭐 주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표가 그러니까요. 아마도 크게 폭락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네. 이제 엄청난 혼란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우선이 염려가 되는데 네. 일단 시민들께서는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네. 너무 지금 망연자실하시겠지만 절대 흥분해서는 안 되고 네. 예, 우리는 민주주의의 합법적인 헌법을 무기로 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는 그런 어떤 지략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네, 국민들 꼭 우리가 지켜낸다, 지켜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헌법적 권한을 일단은 주권자가 행사하겠다는 네. 예, 이런 결의를 하나씩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가 또 이따가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